네, 이것이 아이리스 데이터의 원본인데요. 여기에 종자가 있고, 꽃받침의 길이 4, 꽃잎의 길이와 폭,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. 밑으로 내려가 보면, 저 초록색 부분이 다른 종자, 또 다시 하얀색 부분이 다른 종자, 총 150개의 종자가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 이걸 쭉 데이터를 드리고, 한번 특징을 찾아보세요. 라고 하면, 인간은 이런 거잘 못합니다. 기계한테 시키면 기계는 잘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좀더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통계값을 만들어 드렸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기에 특징을 쉽게 못 찾아냅니다. 그래서 기계한테 한번 일을 시켜봅시다. 그래서 고맙게 남들이 만들어주신 라이브러리를 그냥 불러다 쓰고요. C3라는 알고리즘으로 결과를 만들어봤습니다. 종자에 대해서 나머지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하고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해라.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알수 없는 값이 나오니까 우리 여기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. 플러스라는 걸 붙여서 실행을 시켜보죠. 그랬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.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? 제일 처음 기준은 페타르 랭스가 1.9보다 크냐 작으냐. 1.9보다 작으면 세토사라고 하네요. 얘는 어디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?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. 여기에 보면 1.9라는 숫자가 보이죠? 맥스 값이 그렇습니다. 뭐가요? 여기에 세토사라는 종자는 꽃잎의 길이가 맥스가 1.9예요. 그리고 다른 종자들은 얘들의 민 값이 또한 1.9보다는 크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두 종자가 전부 1.9보다 크죠. 그러니까 1.9보다 작은 건 무조건 세토사야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. 그걸 찾아낸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기준은 페타르 위스가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요 기준에 따르면 여기고.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한번 이걸 해볼까요? 아무 번호나 하나 찍어볼까요? 제가 그냥 3번에 와 있으니까 3번을 해봅시다.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제일 첫 번째 기준이 이거라 그랬죠. 그래서 1.3과 0.2네요. 1.3이니까 이 기준에 의하면 벌써 1.3이니까 1.9보다 작잖아요. 그냥 세토사네요. 끝. 다른 거 해보죠. 여기는 뭘 해도 여기는 1.9보다 작아요. 이미 저기 최대값이 그거니까. 그래서 세토사는 모든 세토사는 다100% 맞춥니다. 두 번째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또 해볼까요? 4.5와 1.5 해봅시다. 그러면 처음 기준이 4.5.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죠. 1.9보다 크니까. 그 다음에 까먹었어요. 1.5. 1.5니까 1.7보다 작네요. 이쪽. 4.5죠. 그러니까 4.8보다 작죠. 이쪽. 여기 중간에 있는 거 버지니카가 아니라 베시콜로거든요. 글씨가 작아서 없어진 거예요. 네,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. 맨 마지막에 가서 또 하나 볼까요? 아무거나 한번 해보면 여기에 5.2가 있군요. 그래서 5.2와 2. 그러면 5.2니까 일로 가야 되고 2니까 일로 가야 되고 버지니카네요. 맞췄습니다. 그래서 기계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내고 찾아낸다라는 거죠.